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시 50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분 전에 내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제주 거제에 상륙을 했고요. 지금은 동해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내륙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점점 태풍이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재우 기자. 예.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졌는데요. 저는 지금 주변 해안도로에 있는 마린시티 인근 해안도로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불빛은 경찰차인데요. 안전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으로 가는 도로도 경찰차가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거칠고요. 파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태풍이 매우 강 상태로 제주를 지났는데 이곳 태풍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흰남노가 다가온 것이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은 4시 반 전후로 부산에서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호 상황입니다. 비가 몰아치면 하천이 넘칠 수가 있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조 상황은 지금 남해안 일대가 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그 얘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고 단계인 3단계를 설정하고 태풍 대응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인한 안전조치가 10여 건 정도 있었지만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남천교에서 새벽 1시쯤 2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어 경찰이 지금 수색 중입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청사포, 마포, 구덕포 일대에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요. 학교와 마을회관 등 490여 곳을 임시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또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교통 상황은 어떤지요? 네,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오늘 아침 상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첫 차부터 태풍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1에서 4호선 지상 구간 운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것을 대비한 조치입니다. 초속 25m가 넘는 바람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바람 세기라고 합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과 동해선 그리고 일부 버스 노선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제로 통하는 길목인 거가대교를 비롯해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모든 학교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마린시티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